자, 보세요. 뒤에 이거 보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DAO가 요 모디파이 아티클 뭐 라이트 아티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모디파이 아티클 라이트 아티클은 사실 뭐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걸까요? 얘는 이게 실행이 돼야 돼요. 뭐가 실행이 되느냐면은 insert into 아티클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insert into 아티클 나뭐 해야 되죠? set residate는 now 얘는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 update date는 뭐예요? now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title과 body 있죠? 그러면은 title은 뭐다? shop title을 할게요. 다음에 바디는 뭐예요? 샵 바디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죠. 잠깐만요. 제가 헷갈렸어요. 왜 이걸 헷갈릴까요? 아, 그러네. 이거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간단한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바로 가짜로 임시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메서드가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 메서드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메서드는 write 아티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걸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지울 거예요, 이거. 지울 겁니다. 그 다음에, 자, modify article. 요거는 뭐가 실행되어야 되죠, 여러분? modify article은? 그렇죠. update죠. 그 다음에, 등록 날짜 아니죠? 수정 날짜만 가져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where? id는? 요거 해야겠죠? 요거 없애고, 이게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 get article by id 요건 뭐죠? 사실은 뭐가 실행돼야 돼요? 그렇죠. select가 실행돼야 되죠. 요건. select from 뭐예요? select from 아티클 알리아싱 걸을게요. where id는 뭐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딜리트는 뭐예요? 이거 진짜 지워야 되죠.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스템에 따라서 정말 그 여기에다가 딜 스테이터스라는 칼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딜리트 from 아티클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린 딜 스테이터스가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는 거죠? 어디였어? 여기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딜 스테이터스는 1이다. 그 다음에 딜 데이트는 먼저 뭐라고 나오다.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알아서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이걸 구현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변환되도록. 근데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매핑 장치가 있어요. 마이바티스를 합니다. 마이바티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DAO를 그대로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make test data 이것도 필요 없어요. 지웠지. 지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인터페이스면 여기 퍼블릭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를 이걸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바티스를 여러분이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폼.xml에서 이미 가져왔나? 안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클릭 눌러서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이거 보시고 그냥 클릭해서 스프링에서 add status. 아, 이렇게 해서 마이바티스 추가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른 거에서 가져올게요. 다른 거 여기 폼.xml에 들어가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마이바티스 요거 갖고 와야 돼. 마이바티스 어딨어? 스프링부트, 이건 데브툴스, 이건 뭐야, 롬복이죠? 마이바티스 추가하고, 마이바티스가 되려면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요것도 있어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은 MySQL이랑 자바랑 연결해 주는 거고, 마이바티스는 요게 있어야 최소한 연결이 할 수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했으면 요걸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MySQL 그러니까 DB 드라이버, JDBC 드라이버는 요 클래스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데이터베이스 주소는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서버에 있고 3306 포트이고 여기다 뭐라고 하면 돼요? 인스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DB 아이디 패스워드 이게 쓰시면 되고, 이거 안 하면 오류 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 DB 연결 할 거니까, 그러니까 DB 연결 하려고 이런 마이바티스나 이런 걸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요거 가져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가 켜볼게요. 프로그램을 저 딱 이것만 한 거예요.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뻗어요 프로그램. 자, 아, 이게 지금 DAO 때문에 아무튼 안 돼요. 아무튼 안 되니까, 네. 요것만 하면 안 되고, 요것까지 해야 실행이 된다.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마이바티스 설정을 하나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타입 알리아스 패키징은 뭐냐면은, 요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랬어. 아, 요거 아니잖아. 잠깐, 요거 맞나? 아, 맞네? com에 sbs untext teacher.dto라고 해줘야 돼요. 네. 해주고. 그 다음에,
DAO에다가 사용법은 이래요. 자, 지금 마이바티스를 불러온 거죠? 마이바티스는,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기다 주석으로 적어 놨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실행돼요. 이 끝이 돼요. 마법처럼 여기 딱 랩핑되고, 여기 요 정보가 요 타이틀에 랩핑되고, 이렇게 랩핑되고 실행이 돼요. 진짜 돼요. 근데 요거를 보통은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파일 XML, 그러니까 SQL들은 따로 빼놔요. 어떻게?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볼게요. 그럼 파일이, 아예 우클릭해서, 뉴 해서, 아티클 DAO.xml로 해서 따로 뺍니다. 뺀 다음에 요거 소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하는데, 복사를 좀 할게요. 이거를 외워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됐다.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 com sbs untextteacher dao article, 요건 뭐냐면은 요거와 대응되는 xml이다라고 한 다음에 요 정보 있죠? 어디였어? 요거 있죠? 요것들을 다 복사해서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일단 저는 주석을 걸어놓고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옮겨야 돼요? modify article이죠? modify는 여러분 뭐예요? 업데이트 쿼리죠. 업데이트 쿼리 실행하면 업데이트라고 하면 되고, 아이디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요거 뭐였죠? 요거죠? 요거 잘라내기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인서트죠? 인서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인서트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잘라내기 해서 해볼게요. 자, 인서트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요거를 잘라내기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아이디를 써요. 그 다음에 셀렉트 또 잘라내기해서 넣을게요. 자, 요것도 만들어 놔야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셀렉트.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업데이트. 업데이트 해볼게요. 보세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과정이 복잡해 보였지만, 그냥 여기에 원래 있었던 그 쿼리들을 기억나시죠? 네, 그것들 그냥 잘라내기 한 거예요. 없애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이걸 붙여야 돼요. 이건 이유를 묻지 마세요. 마이바티스 룰이에요. 여기다가 붙이고, 똑같이 붙여야 됩니다. 똑같이. 바디.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라이트가 이게 진짜 실행되면 어떻게 되죠? 인서트가 되죠. 네, 얘는 리턴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드로 해야 돼. 보이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바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그래? 여기는 아이디. 그냥 쓱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일하게 얘만 리턴 타입 있죠? 네. 그러면은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얘랑 짝이 되는 게 뭐죠? 요거잖아요. 여기서 result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뭐 써야 되냐면은 요거까지 다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렇게 나온 쿼리 결과를 어떤 클래스에 담는다? 어떤 클래스 객체에 담는다? 요 클래스 객체에 담는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왜? 왜 생략 가능하죠? 여러분이 여기다 이거 적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생략 가능합니다. 타입에서 타입 알리아스에 네.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여기 DAO DAO에다 컴포 컴포넌트 붙였죠? 이건 래퍼라고 붙여야 돼요. 자 서비스에서 오류 아 뭐야 이거 클로즈 할게요. 클로즈. 자 해볼게요 이제. 근데 요거 사소한 문제 하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네. 자 write article 하면은 인서트가 된 다음에 얘가 보이드니까 이거 리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가짜로 해볼게요. 일단 가짜로. 자 이제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테스트 하려면은 여기 두 라이트 요거 보이시죠? 네. 요거 가지고서 최소한 뭔 해야 돼요? 최소? 우리가 DB에다가 뭐 추가했어요? 보드 아이디랑 보드 아 그쵸 보드 아이디 추가했죠. 아 이거는 일단은 그냥 가짜로 할게.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DB 넣을 때 네, 어차피 일단 빨리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서비스에서 일단 여기서 임시로 write article 할 때 이렇게 넣겠습니다.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보드 아이디는 1 네. 이것도 일단 가짜예요. 자 데이터 그 다음에 멤버 아이디는 뭐죠? 멤버 아이디도 그냥 대충 뭐라고 할까요? 이거 보드 아이디 3 멤버 아이디 3으로 하시죠. 이렇게 해서 네 보드 아이디 그 다음 뭐예요? 멤버 아이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컨트롤 눌러서 1 누르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체인지 메소드 하면은 여기 이제 보드 아이디 추가됐죠? 이것도 여러분 여지 없어요. 넣어줘야 돼. 보드 아이디 멤버 아이디 자 현업에서 다 이걸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익숙해지면 되게 편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켜봐야죠. 런 자 이제 해볼게요. localhost 8024 여기서 do write 이걸 해볼게요. 제목 7, 내용 7, 본문 7 해보게. 본문 7 이걸 잠깐 복사해놓고 이렇게 아하 이렇게 나오네. 제목 7 이거 뭐라고 해요? 본문 7 이렇게 그러면 안 들어가요. field board id does not have default value 이렇게 나왔으면은 파이트를 볼게요. 아하 여기에 뭘 안 넣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넣었죠? board id 아이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다음 뭐죠? board id 아이디. 이게 왜 징징거려요? 야 보드 아이디는 디폴트 밸류도 없는데 네가 이걸 생략하면 어떡하냐. 다른 건 디폴트 밸류가 있어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게시물이 작성되었습니다. 정말 잘 되는지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잘 됐죠? 보다의 33. 자, 한 번 더 넣어볼까요? 본문 8. 자, 제목 8, 본문 8. 엔터. 그러면은 아이디가 1로 나온 건 지금 일단 어쩔 수 없고 이거는 패스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요거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나? 아, 확인해봐야죠. 확인 get article by id 7 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정말 나올까요? 보이시나요? 나오죠. 지금 저 db에서 가져온 거예요. db 이거 한번 정말 사실인지 알려볼게요. db를 한번 꺼볼게요. 끈 다음에 하면 될까요? 안되겠죠. 네, 그리고 더 이게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제 7번 글 나왔죠? 제가 바꿔볼게요. 업데이트 아티클 셋 타이틀을 크크크로 바꿔볼게요. 왜요? 아이디가 뭐인거? 7인거. 내가 지금 일단은 뭐 나왔어요? 일단은 제목 7 나왔죠? 근데 요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한번 F4키 누르면 바뀌어있죠. 실제로 DB에서 갖고 있다는, 가져오고 있다는 증거죠. 일단은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커밋 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cmd git status